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유친이자 아우님이신 박영호 연로나이프님과 동행 개척 심산행을 하려고 하네요. 귀한 문희천남성이네요. 귀한 문희천남성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귀한 녀석들이 아주 마당삼처럼 퍼져 있네요. 아, 하나 봤습니다. 딸이 네 개 달려 있네요. 두 개는 떨어졌고요. 아, 딸이 두 개. 세 개, 네 개의 딸이 달려 있어요. 아, 삼은 완연한 삼구예요. 완연한 삼구인데 이 와락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미가 조금 졸이라 보고요. 독삼이네요. 주위를 지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독삼이에요. 위 환경은 이렇네요. 이게 구부예요. 바로 위에가 정상이에요. 구부에서 삼구 독삼을 봤네요. 아, 그나저나 오늘 받침을 안 가져왔고, 아따, 이 삼 찍기가 오늘 곤란하게 생겼네요. 그래도 한번 채심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대를 보니까 채심을 해도 돼요. 그래서 채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상 흔들려도 가슴에다 차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삼구라도 와락자리에 지금 있어서 미가 괜찮으리라고 생각돼요. 미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와락자리에 삼들이 미가 길어요. 아우, 영상 받침이 없어서 오늘 참 이건 난리네요. 이 가슴에다 차면은 막 흔들려 가지고 영상이 안 좋더라고요. 최대한대로 영상을 좀 신경을 써서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삼을 딱 보면 채심할 삼이다 아니다는 게 판명이 돼요. 이 와락자리라 심은 이제 삼이 어떤지만 보면은 대를 거친 삼인지 아닌지만 보면 아, 대 거쳤습니다. 구가 괜찮아요.
한 손은 채심하고 한 손은 영상 찍고, 아, 참. 대는 거쳤습니다. 뇌두도 있고요. 산 구부에서 만났네요. 위에서 보자고, 정상 위에서 봅시다. 삼을 보니까는 대는 거친 삼네. 삼구삼이에요. 완연한 삼구삼의 딸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이렇습니다. 층층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참나무도 있고, 싱갈나무도 있고, 해서 밑으로 이래갖고, 앞쪽은 이렇게 훤합니다. 근데 여기도 독삼이에요. 삼이 있을 자리예요. 이, 지금 바닥을 저 밑에서부터 쭉 훑다가 오다가 이 상구를 봤어요. 대는 거쳤네요. 요것도 채심을 해볼까 하네요. 대는 거친 삶이네요. 작지만은, 대는 거친 삶입니다. 채심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완연한 상구인데 이거는 딸이 안 잡혔어요. 어리다는 거죠. 밑에만 건드려 보고 어리면은 덮어놓고 가겠습니다. 유친이신 청춘찐님께서 아이고 빵 먹지 말고 주먹밥을 이 김하고 해서 주먹밥을 가지고 가시라는데 오늘 우리 아우님이 주먹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님 잘 네,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무슨 생각은 모르지만 지금 주근특기 하고 있네. 아래는 하나는 부화는 안 됐고 두 개는 부화가 됐네요. 하나가 부화가 안된것 같아요. 두 마리는 지금 있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뱁새 같은데요. 오행이고요. 오행이 있네요. 오행이 있고, 저쪽으로. 여기에 삼구, 딸이 맺힌 완연한 삼구고요. 여기에 보면은, 갓구네요. 완연한 갓구. 해서, 오행, 갓구, 삼구가 한 자리에 있네요. 아, 4구짜리 큰 삼은 뽑혀 나갔는지 주위를 한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완연한 삼구예요. 3구짜리 2개, 5행, 갓구, 3구 이랬네요. 3구네요. 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딸이 맺힌 아, 삼구예요. 주변 환경은 이렇습니다. 비탈진 곳이에요. 채심을 했네요. 대를 거쳤습니다. 내두도 있고. 이렇게 길어요. 우리가.
따위도 맺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완연한 삼군데요. 딸은 맺히지를 않았어요. 좀 어린 것 같아요. 요건 밑만 보고, 너무 어리면 덮어놓겠습니다. 아, 요것도 대를 거쳤네요. 대를 거쳤습니다. 요것도 한번 대를 거쳐서, 채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구삼인데요. 아, 내도도 좋고, 아, 삼이 이쁘네요. 아, 아, 사구 봅니다. 사구예요. 아, 사구 참 올해 들어서 첫 사구예요. 바로 삼구 옆에 상구 위에 있네요. 딱 사구네요. 아, 사구인데 참 아니 진짜로 두고 갈 뻔했네. 예, 대가 참 이 대가 짧잖아요. 짧고 지금 딸이 여섯 개가 맺혔어요. 요것도 한번 채심을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사구지만 큰 모삼은 이 어디서 뽑혀 나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로 오행이며 가꾸며 삼구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모삼 큰 거는 아, 모셔갔나 봐요, 누가. 아, 이거는 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이 아홉 개 맺혔네요. 이 딸 하나에 씨가 두 개씩 들어있어요. 아, 완연한 사구는 아니고요. 사구인데 잎이 두 개가 모지래요. 삼구의 삼엽이에요. 아, 대를 보니까 채심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와락자리에서 있는 삼은 심이 대체적으로 길어요. 살려고 밑으로 쭉쭉 뻗기 때문에 심이 길어요. 그 대신에 이 돌을 이 뜯길 때 조심해야 돼요. 돌 빼다가 잘못하면 심을 끊어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원대삼입니다. 이건 씨 나눔한 삼이에요. 채심을 했습니다. 아, 야생 삼이에요. 씨 나눔한 삼이라서 김이 팍 새다가 이를 끊어 먹었네요. 참, 야, 입이 끊어 먹기가 쉽지가 않는데 김이 샜어요. 삼은 와락자리라서 생각외로 길어요. 긴데. 내두가 없잖아요. 채심을 했네요. 주위 산세는 이렇습니다. 바로 밭이에요. 좋잖아요, 밭자리가. 삼이 나올 것이 밭자리. 5행짜리가 하나 있고요. 아, 요거는 삼구인데 잎이 하나 동물이 끊었어요. 잎이 하나 끊었네요. 딸도 있고. 아직 좀 어린 것 같아요. 삼구네요. 산 한밭꽃이에요.
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한박꽃 살짝 쪄서 한박꽃 차를 하면은 향이 말도 못해요. 아, 이쁘네요. 향이, 아, 정말 향이 좋은 산 한박꽃이에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